이렇게 만나서 악수조차 못하네요. 문세윤님, 전에 화장실에서 이병헌님 만나서 뻘쭘하게 인사한 적 있다고 하셨는데 드디어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시네요. 아, 기억하세요? 예, 혹시 문세윤 씨 만난 거? 아니, 아까 스튜디오 밖에서 만나가지고 인사 오래간만에 하고 네. 아, 그때 화장실에서 뵙고 처음 뵙네요. 내가 이렇게 네. 인사를 했어요. 네. 사실 일을 보는 와중이었어서 야, 근데 예. 특이한 인연이네요. 아, 정말 보통 이렇게 네. 어, 정말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인사를 하는 후배를 보면 당연히 악수를 어, 하거나 어. 뭐 정말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저도 마음에 걸렸어요. 아, 이걸 제가 이제 먹방에서 얘기했는데 나름 약간의 화제는 됐어요. 우리 이병헌 선배님의 좀 센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들어가게 당연히 쳐다보잖아요. 저도 일을 보러 들어간 거니까 예, 예. 누가 내 자리에 누가 있나 봤는데 너무나 빛나는 분이 한번 보고 계셔가지고 아. 눈이 살짝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인사 안 할 수가 없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그치, 그럼. 어,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어, 얘 목내만 이렇게 살짝 눈인사만 해주셨어요. 어. 근데 또 공교롭게 옆에서 싸게 된 거예요, 제가. 아니, 비어있으니까. 아주 근접 목격됩니다. 나도 급하니까 일단은 뭐 본건 급하니까 예, 예. 본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썩 이렇게 있는데 쓱 옆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장 얼마나 떨려서 내가 나도 쓱 봤어. 쓱 봤더니 싹 웃으시면서 너무나 감미롭게 이렇게 만나 악수조차 못하네요. 내가 그걸 여러분들은 몰라! 여러분들은 몰라요 진짜! 그때 그 감정이 아, 우리 양손이 바쁘니까 서로 재현 한번 어. 재현 한번 가시죠 예. 예. 아니 그 달달한 아니 이게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니까 아, 손을 멘트 한번 레디 액션! 어. 아, 이렇게 만나서 악수조차 못하네요. 아. 야 이거 무슨 영화 대사로 써도 되겠어. 어, 근데 이게 너무 센스 있지 않았어요? 저는 이 위트 유머 정말 명대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네.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속이 후련합니다. 예. 아 너무 좋습니다. 에라우.